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주 내에 기소를 하는 모양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이제 법원으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전해져 놓은 소식은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속속 이렇게 도착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러면은 이번 주 내에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기소에 들어가지 않고 대장동과 성남 FC 의혹에 대해서 아마 주로 혐의를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검찰이 이러면 이번 주에 위례 및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기소를 하는데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내규직범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장이 갖고 있는 인허가권을 특정 업체를 편의를 봐주는 형식으로 뇌물을 받지 않았지만 그것이 아마 범죄에 해당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나온의 혐의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서 그리고 또 사전에 민간업자들하고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를 이렇게 제공했으니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사업을 설계해서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고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이버라든지 두산건설, 차병원 뭐 이런 업체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행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제3자 뇌물죄인가 막 그렇게 아마 적용이 되겠죠.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에 아마 해당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이제 법정에서 사흘이 멀다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부지런히 이제 법정을 오고 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겠네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428억 원을 받기로 한 대가로 이재명 측 지분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뭐 계속해서 김용 씨라든지 정진상 씨 이런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김만배 씨가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천하동인 1호 지분 이재명 측 그런 묵신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만배 씨 재구속 이후에 지분 약정 의혹, 50억 클럽 의혹, 남욱 변호사가 김용 전 부원장에 건넸다는 8억 4,700만 원의 경선 자금 유격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아주 그런 범죄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그런 진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후에 검찰 기소의 어떤 혐의 부분에 해당하겠죠.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 불구속 기소 이후에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50억 클럽 그리고 이재명 측의 특정인에게 돌아가야 될 지분 약정 의혹, 쌍방울 대붕 송금 의혹, 백행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친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남 FC 의혹과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다음번에는 50억 클럽 지분 약정 쌍방울 대북 예 뭐 줄줄이 이어지네. 이제 그것을 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다시 거부하게 되면은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 반부패 수사 일부는 이달에만 검사 4명을 파견받아 우리는 2명인 줄 알았는데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한 뒤에 백형동 의혹과 50억 클럽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50억 클럽.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기소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0억 클럽과 지분 약정 의혹 등 남은 수사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공소사실을 보강한 이후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워낙 여러분들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그런 죄가 많아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 이번에 모든 국민들이 법률을 공부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가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게 되면은 정민용 변호사가 다시 소환돼서 여러분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런 진술을 했네요. 2016년 무렵부터 유동규 전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하동인 1호가 이재명 대표 몫이라는 것을 들었다. 이런 취지로 예, 추가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이 이제 이재명 측뿐만 아니고 이재명 씨 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제 김만배 씨가 입을 전혀 안 내니까 어쨌든 수사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내용은 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예, 두 가지 그런 사건에 대한 성남 FC 후원금 의혹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부터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으로 넘겨졌다. 그리고 후속되는 다른 사건들은 다 묶어가지고 추가로 그런 증거들이 다 보강이 되면은 추가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기소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면 좋겠네요. 예, 어쨌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생각하게 되면은 뭐 혐의가 너무나 명확한데 이제 법적으로는 뭐 다투는 그런 사람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명백한 그런 혐의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그런 아주 특혜를 누리는 그런 행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